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진행하겠습니다. 네, 미니칠판으로 그냥 편하게 돌아왔고요. 아, 참,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일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본인의 일간을 알수 있는 방법과 만세력 잃는 방법, 요두 가지 링크를 꼭 확인하고 와주십시오.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서울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매달 이 왕기초 특강을 열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과 일정이 맞으시면 꼭 유료지만 신청을 해주십시오. 예. 듣고 나시면 사주 만세력이 보이세요.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해년 임신월의 신사일입니다. 예, 8월 8일 새벽부터 임신월이 시작이 되었고요. 예, 임신월은 원숭이 달이고 이제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시원해질 거예요. 그리고 총 30일 중에 저희는 지금 이 포지션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토라고 하고요. 사실 이 글자는 무 하나밖에 없지만 저는 항상 뒤에 오행을 붙여서 읽어요. 무토, 임수, 경금. 예. 무토 7일, 임수 7일, 경금 16일. 이렇게 30일이고, 무토가 7일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오행상생편은 제가 오른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 놓았고요. 오늘은 신사일이라고 하는 기둥으로 떴습니다. 특히 신금 입장에서 다른 글자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오행상생표를 적어서 토금 수목화 적어 놓았고요. 정관에는 상관과 편인이,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상관, 겁재, 정관 이렇게 지금 메모를 해두었어요. 예, 그런데 신금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일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신금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아직 들어가기 전에 요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신금에게는 올해가 목욕지가 되는 것이고 시비운성적으로 그리고 임신월 같은 경우는 원숭이 신이죠. 원숭이 신 같은 경우에는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이제 여름에 사지죠. 예, 신금은 여기 이 사화라는 곳에서 사지가 됩니다. 시비운성 반도 이번에 진행을 해봤는데 꽤 괜찮았어요, 반응이. 해볼게요.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하죠. 네. 갑목과 신금은 음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관이 되고요. 정관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병지.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정관이라고 하고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주변 일로 병원에 가시거나 혹은 누군가 아파서 간호하게 될수 있는 하루입니다. 을목분들은 음량이 같죠. 그래서 편관입니다. 편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뭔가 감추시거나 아니면 과하게 뭔가 포장을 하시는 날이에요. 꾸미는 하루. 감추거나 꾸민다는 거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병화입니다. 병 일간분들에게는 이게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재가 걸룩지에 앉은 날이고요. 금전운이 아주 좋습니다. 병화분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주변에서 돈이 들어와요. 예, 만세입니다. 자, 정화분들에게는 신금이 음량이 같아요. 그래서 편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본인이 볼수 있는 어떤 한계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꽤 많이 금전운 자체가 오늘 굉장히 과다하게 점프가 됩니다. 문제는 그만큼 돈을 더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과다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지갑을 열지 않도록 쇼핑을 자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아끼셔야 됩니다. 자, 무기 중에서 무토입니다. 무토 일간분들은 이게 신사의 신이 음량이 달라요. 그래서 상관이 걸룩지에 앉은 날이고요. 상관은 자식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하시는 일도 되고 사업도 돼요. 내 일이 혹은 자식의 일이 내 사업이 오늘은 방해받는 일이 없습니다. 쭉 순행입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삼아 들어주십시오.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에게는 이게 음양이 같고요.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개인적인 생활들을 다 희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일찍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힘드시니까. 자,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에게는 겁재가 됩니다. 음양이 달라서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같이 일하는 회사 직원이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이 회사로 입사를 하는 거니까 신입 직원이 들어오거나 경력 직원이 들어오겠네요. 혹은 나는 회사 안 다녀요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할 친구가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은 글자가 같은 글자 들어왔죠. 비견이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비견은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지인이나 가족, 친구 이런 분들이 멈추고 정체되고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는 날입니다. 사기가 아주 떨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일간 남았죠. 좀 빠르나요? 자,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요. 이게 신금이 음양이 달라요. 이거 관이거든요. 물수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 관성이 돼요. 특히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절태양,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에 왕성하고 여름에 이제 절태양이라고 하는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트킁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정관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 정관은 또 직장이 되거든요. 여자분들에게는 혹은 이제 이성도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성이니까 기존 직장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절지라는 거는 실직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관을 끊어내는 거니까 기존 직장에서 인연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회사를 계속 다니기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알아보실 거예요.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이력서를 내셨다거나 이미 또 컨택을 받으셨거나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시게 되고요. 또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정관이 또 남편에 대한 그런 육친이죠. 남편과 상관없는 싱글분들은 남자친구가 되죠. 이성과 이별운이 강합니다. 이게 절지라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어요. 기존 분들하고는 인연이 끊어지고요. 그래서 이성과 이별운이 좀 강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수가 헤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분들이죠. 계수분들은 음양이 같은 관이니까 편관이고요. 편관이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이 편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근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오늘따라 많이 게으르고 아주 그냥 평상시 하지 않는 무책임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굉장히 게으러요. 월요일이잖아요. 다행히. 책임감도 없고 무뚝뚝하고 책임감도 없는 그런 행동 때문에 욱할 수 있지만 또 부글부글 또 속을 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 그냥 오늘 그렇구나. 오늘 운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도닥듯이 그냥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일간별 운세를 또 했고요. 네, 주말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주중에 광복절도 있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직장인분들은 하루를 또 쉬실 수 있는 하루가 되는데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여름도 역시 무덥고 뜨거웠죠. 네, 다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달 이제 추석이 있죠. 여러분 추석 때 또 기차표, 버스표 다 예매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고향 가실 분들은 또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름 휴가라서 또 주변에도 물놀이, 뭐 안전사고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꼼꼼한 성격이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세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운이라는 것도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운은 따라가는 거는 이제 절반도 안 돼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타고난 건 정말 절반도 안 되거든요. 항상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내가 개척할 수 있다. 이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운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 운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울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항상 힘든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주도 그큰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요. 네, 사설이 길었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